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멍 걸음멍 생활일 번호 시간입니다. 수나 씨. 네. 수나 씨는 쇼핑을 좋아한다고 했죠? 네,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쇼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먼저 연산부터 확인하시죠. 떠져. このスニーカーいいですね。あ、そうですね。他の色もありますよ。すみません。はい。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どうですか？いいですね。자, 고래니시마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하상가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네, 네. 그러면 손님이 오셨을 때 다른 색도 있어요? 라고 추천할 수 있는 멘트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네. 네, 그럼 저 따라해보세요. 네. 호카노 이로모. 호카노 이로모. 아리마스요. 아리마스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른 색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호카노 이로모 아리마스요.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この 스니카 이ですね. 이 운동화 좋네요. 라는 뜻입니다. この 스니카 이ですね. 운동화는 스니카이고요. 이 운동화라고 말할 때는 고노를 앞에 붙여서 고노 스니카라고 합니다. 형용사 좋다는 이인데요. 좋네요 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이데스네 라고 표현합니다. 수나씨, 네. 혹시 운동화 좋아하세요? 네. 저는 걷기 편한 신발을 좋아합니다. 아, 아르키아스의 靴가 好きなんですね. 하이. 그럼 첫 번째 문장, 이 운동화 좋네요 라고 연습해 볼까요? 하이.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네, 좋아요. 한 번 더.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이 운동화 좋네요.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다른 색도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색 혹은 색깔은 이로입니다. 다른 색도 라고 말할 때는 다른 他の를 앞에 붙여서 他の 이름도 라고 합니다. 뭐뭐도 라는 조사 뭐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있습니다는 원래 아리마스인데요. 상대방에게 정보를 알려줄 때는 마지막에 요를 붙여서 아리마스요 라고 하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수나 씨는 어떤 색을 좋아해요?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합니다. 아, 아가루이로가 好きなんですね. 하이. 그럼 두 번째 문장, 다른 색도 있습니다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다른 색도 있습니다.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他の 이름도 ありますよ.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履いてみても いいですか? 신어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발 가게 직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履いてみても いいですか? 동사 신다는 履く입니다. 신어보다는 履く 뒤에 てみる 뭐뭐 해보다를 연결해서 履いてみる 라고 합니다. 뭐뭐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てもいいですか? 라고 하는데요.
신어봐도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신어보다 하이테미루를 테모 이데스카의 형태로 바꾸고 하이테미테모 이데스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나씨, 네. 제가 신발 가게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저기요 라고 부른 다음에 신발을 신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네. 스미마센. 하이. 하이테미테모 이데스카? 네,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스미마센. 하이. 하이테미테모 이데스카? 하이테미테모 이데스카? 신어봐도 됩니까? 하이테미테모 이데스카? 하이테미테모 이데스카? 네, 완벽합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자, 고레니시마스. 그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고레니시마스. 자는 그럼이라는 뜻이죠.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는 고레니시마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레. 이곳으로 하다는 고레니스루입니다. 동사 하다, 수루를 시마스로 바꾸면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았어요. 네. 그럼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실까요? 네. 자, 고레니시마스. 네, 좋아요. 한번 더. 네. 자, 고레니시마스. 자, 고레니시마스. 그럼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레니시마스. 자, 고레니시마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아, そうですね. 他の色もありますよ. すみません。はい。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どうですか？うん、いいですね。じゃあ、これにします。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 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 소개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 다음에 신발의 방향을 바꿔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お邪魔します. 失礼します. 네, 이런 식으로 신발을 정리하는데요. 혹시 일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일본에서 쇼핑하고 싶어요. 네, 꼭 그러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요나라. 배우몽 걸음몽 생활 일본어. 오늘은 쇼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 운동화 좋네요. この 스니카 いいですね.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これにします. 다양한 표현을 배웠는데요. 그럼 오늘의 퀴즈. 신어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